제이콘텐트리입니다. 네, 제이콘텐트리 역시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고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네요. 어떤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고 계신가요? 네,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된 분야는 계속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, 그리고 뭐 제작, 그리고 유통, 콘텐츠 유통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고요. 또 종속회사를 통해서 극장 메가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죠. 아무래도 드라마와 영화가 올해 1분기 때 히트를 하게 되면서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아무래도 뿜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. 올 1분기 때 스카이캐슬이 굉장히 크게 흥행을 하게 됐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많이 되고 있죠.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사실 전년 대비해서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. 지난해 집행 예정이었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해외 판권이 올해 1분기로 좀 이연되게 되면서 또 메가박스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34억 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. 하지만 이 때문에 좀 1분기 실적이 오히려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.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해외 매출 그리고 스카이키스 관련된 국내 VOD 정산 수익 그 해외 판매 매출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방송 수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또 올해 드라마 방영 편수를 좀 상향하고 영업이익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또 아무래도 영화 캡틴 마블 그리고 극한 직업이 굉장히 흥행하게 됐죠. 또 따라서 이 부분 때문에 또 올해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되고 있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. 실적뿐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의 사업 강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콘텐츠 사업 강화 가속화 그리고 영화 사업의 안정적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죠. 그리고 또 M&A 최근 필름몬스터 인수를 좀 했죠. 2월 말에 드라마 영화 제작사 필름몬스터 인수를 좀 함으로써 좀 콘텐츠 제작의 경쟁력이 굉장히 끌어올려지면서 이 부분에서 입지가 또 넓혀질 것이다.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죠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. 저 오늘 실장 같은 경우에는 5,080원으로 좀 많이 주춤하고 있죠.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제이콘텐트리는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 굉장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매수는 현재가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. 목표가는 5,800원까지 좀 길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절가는 지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5,000원 라인에서 손절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